지금 이거 흔들리는 거 보이는 거 모르겠네. 이 바람 때문에 아시바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. 너무나 불안한 거. 와, 날씨 지기네. 월정리거든요, 여러분. 바람 진짜 많다. 재밌겠다. 내가 기본적으로 쉬는 날이 없어요. 월화수목 금금금. 요새는 자는 시간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제 6시에 일어났다가 5시 반, 4시 반. 아, 되게 좀 자동으로 깨더라고요. 네, 아무튼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. 그렇게 되더라고요. 오늘의 아침 먹으면서 책 잠깐 보고 가는 거. 요새 책 읽기에 빠져가지고 틈틈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맛있어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 4, 5일? 4, 5일은 페인트 그 일용직 하고 있고 하루 이틀은 개화 스텝을 하고 있고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때마다 이제 이거 하고 있거든요. 유튜브로 진짜 완전 쓰리잡 쓰리잡 아,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열심히 살고 있네. 아무튼 쓰리잡을 하고 있다는 척. 출근. 지금 제가 이 일을 3주차 하고 있는데 첫째 주, 둘째 주까지만 해도 제 자전거 타고 댕겼거든요. 전기 자전거 공용 쓰는 거 있다 이거. 그거를 타고 댕겼었는데 빌리는데 돈이 들잖아. 얘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잠자는 시간만 좀 줄이면은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뭐 그런 맥락으로 지금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. 그 참고로 오늘의 출근 룩. 네. 이 필라 티라 신발 받은 건데 아 미안합니다. 내가 이런 데 지금 쓰고 있네. 애초에 제주도 올 때 물건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. 급하게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돼버렸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은 아니 나 이게 그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내 뒤에는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지금 제 반대편 상황인데 와 진짜 햇빛 직방으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니 나도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시바가 이제 그늘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옆에 이제 망사도 있고 와 근데 저건 진짜 햇빛 다 받으면서 일하는 대박. 그러니까 내가 현장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시던데 저는 일단 당근에서 구했고요.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특히 당근이 엄청 잘 돼 있어요. 첫 영상에서 소개할 때는 저랑 같이 일하던 스태프분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당근에서 찾았어요. 저도 이제 당근으로 들어가서 컨택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. 네. 아 이걸로요. 오늘은 좀 큰 현장 와가지고 이거 하이바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겁나 추리해. 모양새가 빠진단 말이야. 머리카락이 겁나 삐져나와가지고 사람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내가 이제 그 베테랑 분들 네,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어떻게 쓰는지 보니까 이렇게 먼저 두건을 쓰고 이거를 쓰시더라고. 그러면 짠 엄청 깔끔하게 정리도 되면서 이쁘게 써지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진짜 현장일 하니까 이런 걸 배워봐야 진짜. 아 진짜 하이바 씨. 그리고 이게 현장에 그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현장 가본 적 없어요. 이게 처음이라서. 근데 좀 첫 단추를 잘 꼈다고 생각을 한 게 연령층이 낮아요. 20, 30대 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분위기가 수평적입니다. 그 사장님이 또 핵보살이에요. 엄청 편의도 잘 봐주시고 편의를 봐주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거친 일이다 보니까 실수 한번 하면 겁나 막 쌍문 날라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. 오히려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고 좀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. 네. 시다식품이랑
저희가 요새는 특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일을 할 사람이 없답니다. 네. 일자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닌가. 알바뿐만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? 진짜 몸 쓰는 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. 현장 일이라고 해서 엄청 그렇게 빡세지도 않아.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이 많아가지고 다른 현장 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페인트 일은 한 시간 빡세게 쫙 하고 또 15분 쉬고 다시 또 한 시간 쫙 하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더 루틴이 되거든요. 지금 이거 흔들리는 거 보이는 거 모르겠네. 이 바람 때문에 아시바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. 너무나 불안한 거. 지금 그리고 또 밑에 또 낭떠러지라 가지고 밑에가 이렇다 아이가. 반대쪽으로 오면 이런 느낌. 지금 이 망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3층이거든요. 가족들 반응. 아니 저희 엄마가 많이 놀랐어요. 아니,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. 아마 영상으로 처음 봤을 거예요. 네, 카톡이 왔는데 대충 네, 놀래가지고. 근데 그냥 응원해달라고 했어요. 그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는데 예. 내가 선택한 길이다 견뎌라 뭐 그런 거 예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출근은 5초컵 여기 바로 앉으면 되거든요. 6시도 안 돼가지고 되게 어둡네. 저 안에서 책 좀 읽다가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에디가 한의사잖아요. 네, 제주 에디 원래. 근데 담이 와가지고 침 그 한의원 치료 받으러 갔었는데 내 몰골 보드만 너무 찌들어 보인다면서 선물로 준 거 잘 먹게. 또 그러니까 숙박이 해결이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게스트하우스 그 스태프 돈은 최대한 아끼고 모아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돈 아끼는 봤거든요. 돈 벌면서 지낼 수 있다는 점 네,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혼자 자취를 했다면 집세도 집세고 여러 공과금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짜잘하게 나가는 돈이 많았을 텐데 이제 개하의 스태프로 일을 하면은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돈 아끼는 데에는 개하 스태프만한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망망이구만. 계속 열리네. 보수.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남들이랑 같이 공용 공간에 자는 거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서 딱히 뭐 그렇게 거부감은 없이 들어갔습니다. 아우 이제 3시 돼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아, 버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. 아. 지금 이러고 가고 있음. 아 미쳤다. 네? 3층? 야 개 힘들어. 아 카메라를 끌 수가 없어. 손이 없어서. 망할. 내가 진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라고 해야 되나? 수고라고도 생각을 안 한다.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뭐 그냥 하는 거지. 내가 목표하는 것에 닿을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뭔들 못하겠어요. 그죠? 남한테 폐양 끼치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.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. 근데 요새는 이렇게 바쁘게 주치를 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요. 진짜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솔직히 그 여행 막바지 때만 해도 좀 회의감 오고 현타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다시 활기를 되찾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시너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
그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솔직히 서른 넘으면 인생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. 식상하고 즐거운 일을 좀 스스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. 이 즐거운 일이 다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뭐 행복해요.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게 결과는 어찌됐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고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한데 아무튼 몸은 좀 고되고 피곤하고 할지 몰라도 그 속에서 얻는 보람도 있고 확실히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주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. 타이틀은 노예지만 행복한 노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오, 1박 맞으시죠?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용해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. 그 11시에는 전체 신청해가지고 홍보가 지금 가장 잘 소개해주시고 그 저희 조식도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. 저기 그 부엌에 보시면 시리얼이랑 그 냉장고 안에 보면은 우유랑 잼